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한국 선수 4인이 탑4에 진출한 도쿄 프로 클래식 피지크 부문의 대이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선전 포스트콜에서 한국의 박성훈과 호주의 뮤렛 선수가 중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가운데 양 옆으로 김현진, 윤수미 선수가 자리한 채 심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예선전 마지막 탑4 심사에서도 박성훈은 계속 중앙을 유지했으나 호주 선수는 중간에 자리가 사이드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박성훈 옆으로 김현진과 윤수민이 한 번씩 서게 되며 비교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성훈 혼자만 유일하게 예선 초반부터 끝까지 중앙을 지켰기에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한국의 김현진이 4위, 호주의 뮤렛이 3위, 그리고 박성훈이 2위, 윤수민이 1위를 기록하며 예선전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트리 넘버 30 윤수민 시사크 나즈이타 세컨드 플레이스 한국의 엔트리 넘버 10 윤수민 송 올림피아 퀄리파이어 獲得しました. 笑顔は見せません。少し目に光るものがあるでしょうか。ユンスミン。山岸、キレトナより賞金が贈られます。唯一最初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一人2分間の時間が与え。 예선에서 이미 순위가 확정 났는지 본선에서는 콜아웃 순으로 자리를 위치시키고 따로 스위칭 없이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선에서 윤수민은 후반으로 갈수록 근육의 선명도가 더 뚜렷해졌으며 특히나 하체 후면은 혼자만 다른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성훈 호주 선수의 2파전이라고 생각했던 무대에서 호주 선수는 3위까지 밀려나고 박성훈을 2위로 밀어내며 한국의 윤수민이 클래식 피지크 첫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초반 비교 심사에서 퍼스트 콜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대반전의 결과를 써내며 올림피아까지 진출하게 된 윤수민이 올림피아에서도 한 번 더 대반전의 결과를 써내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